아들의 깨달음 홍선옥. 엄마, 목이 너무 아파요.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밥을 먹다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데려갔더니 침에 석회질이 생기는 침돌증이랍니다. 의사는 수술을 해서 꺼내는 방법밖에 없다며 30분 정도면 수술을 마칠 수 있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병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실로 들어가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원래 아들은 혈액 응고인자가 부족해 코피가 나면 쉬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아들의 몸에 또 문제가 생기자 건강하게 나아주지 못한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몇 배나 길어졌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마침내 담당 의사가 나오고 수술이 잘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복실로 달려가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마취해서 깨지 못한 상태였지만 고통이 심한지 계속 신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입안에 작은 호스를 꽂고 있는 아들 모습에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병이 재발한 겁니다. 첫 번째 때는 걱정하는 절 위로하며 웃어주던 아들의 표정이 이번에는 안 좋았습니다. 저는 혹 아들이 원망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재수술을 마친 아들은 말도 없고 마냥 휴대폰만 매만졌습니다. 아들, 이번에도 수술 잘 됐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 두 번씩이나 오셨을까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고 물으니 그러더군요. 자신이 처음 수술 받을 때는 고통의 정도를 몰라 그냥 했는데 두 번째는 그 고통을 아니까 두려웠다고요. 작은 수술도 이러한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어떻게 또 오실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계신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크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으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랑의 어머니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들의 마음이 삐뚤어질까 뭘 그리 걱정했을까요? 자녀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 어머니께서 이 땅에 계심을 잊었나 봅니다. 아들을 통해 죄인 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어머니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미소 신성희. 몇 해 전 남편은 축산농가에서 소를 실어 도축장으로 운반하는 일을 했다. 덩치 큰 소를 태우는 일도 힘들지만 죽음을 눈치챈 소들이 저항하며 뒷발질을 하거나 뿔로 들이받는 일이 자주 있어 그걸 잘 피하는 게 더 힘들었단다. 남편의 일이 가장 바쁜 때는 명절 전이었다. 전국에서 소를 싣고 올라오는 화물차로 도축장 주변이 북새통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해 명절이 다가올 때도 그랬다. 남편은 화물차가 너무 많이 와서 오랫동안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더 늦어져 이틀 밤을 도축장에서 머물렀다. 그리고 3일째 아침, 싣고 온 소를 내려놓기 전 소들을 한번 쭉 둘러봤다고 한다. 그러다 놀랄만한 장면을 봤단다. 암소 한 마리가 새끼를 낳아 그 몸을 핥아주고 있었다고. 남편은 재빠르게 암소와 새끼를 화물차에서 내리고
도축장 관계자와 소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소 주인은 새끼를 뵌 줄 몰랐다며 다시 데려다 달라고 했고, 도축장에서도 죽기 직전 새끼를 낳은 소는 처음 본다며 경사라고 했단다. 남편과 통화하며 이 모든 일을 생중계로 듣는데 왠지 모를 감동에 울컥했다. 죽음의 기로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암소와 새끼. 만약 화물차의 줄이 짧았더라면, 남편이 하루라도 일찍 소를 도축장에 실어다 놨다면 어떻게 됐을까? 죽음의 냄새를 맡고 공포에 떨던 어미소는 뱃속의 새끼를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을 것이다. 어쩌면 어미소의 간절함이 자신뿐 아니라 새끼까지도 살리지 않았을까 싶다. 이 일로 남편은 그해 말 암소와 새끼를 다 살린 공로로 도축장으로부터 상과 포상금을 받았다. 비록 짐승이지만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을 낳은 것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됐나 보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명을 탄생시키는 어미의 모습은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고귀하니까. 엄마 앞에선 항상 어린아이. 박지호. 늦은 밤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렸는데 휴대폰 벨이 울렸다. 엄마다. 원래 엄마는 이 시간보다 훨씬 일찍 주무신다. 그런데 가끔 나와 통화하고 싶을 때면 잠을 쫓으며 기다렸다가 전화를 주곤 하신다. 자식된 도리로 마땅히 먼저 전화를 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 엄마는 그날 뉴스에서 본 일, 사건과 사고들을 육하 원칙에 맞춰 자세히 전해주시며 항상 당부하신다. 낯선 사람이 와서 짐을 들어달라고 할 때 조심해야 한다. 네. 아, 휴대폰에 수상한 메시지가 오면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 네. 또 요즘 불량식품이 위험하다고 하더라. 음식 조심해서 가려 먹고, 어? 사실 이러한 내용은 엄마보다 내가 더 잘 안다. 하지만 아들 생각해서 주시는 말씀이라 늘 같은 레퍼토리라도 긍정적으로 답한다. 네, 조심할게요. 집에서는 아내가 잘 챙기고 무엇보다 나도 뭐든 알아서 할 나이인데 아직도 엄마는 내가 서너 살짜리 어린아이로 보이시나 보다. 그런데 나도 부정할 수 없다. 지금껏 내 삶을 돌아보면 엄마 앞에서 항상 어린아이였기 때문이다. 이왕 어린아이가 될 바에 이제부터는 엄마에게 기쁨이 되고 미소가 되는 어린아이가 되어야겠다. 엄마를 자주 찾고 엄마 말을 잘 듣는 아이 말이다. 그래야 엄마의 걱정과 수고가 좀 덜어지지 않을까?